와, 몸무게 싫어요? 와,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 아니야, 네가 처음 먹었잖아. 네가 처음 먹었으니까. 그만큼 찍는데 뭘 스트레스 받아. 웃기고 앉아있네. 와, 야, 날씨 너무 좋다. 오늘 진짜 너무 행복한데? 와, 너무 더워 오늘 날씨. 덥고 좋고 덥고 좋고. Happy birthday to you. 생일 축하합니다. 다시. Happy birthday to you. 불어 빨리 불고 초원을 빌어. Woo, yeah, make a wish. Thank you. 왜? 어, 진영이 목소리 뭔가 약간 굵을 것 같아. 나 삶아왔잖아, 계란. 너는 맛있는 음식 먹어. 나는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근데 다행인 게 내가 원래는 그냥 먹으려고 그랬다. 근데 아침에 너무 식욕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계란 삶아왔어. 야, 여기 계란이 설마 돌리고 엄마. 나 말 끊은 말 안 할 거야. 예. 뭐부터 얘기해야 돼? 한 개만 기부하자. 아씨. 그럼 나 치즈 하나만 건져 먹을래. 안 먹어. 아니야, 먹지 않을 거야. 야, 그냥 담갔다 빼래. 담갔다 빼래. 아, 다행이다. 매워서 어차피 내가 못 먹는 맛이야. 도대체 어떻게 누워 있는 거야, 쟤? 아, 이렇게 잡고 있었어. 야, 야, 언니 봐봐. 사랑해. 맛있어. 청국장 언제 끓였어? 지금. 아까 끓였다가 막 혼자 못 먹어서. 맛있어. 이렇게. 게 계란말이 게 계란말이. 까먹을 뻔. 두 숟갈 정도만 퍼서. 맛있겠다. 이 맛이야. 그래, 이 맛이야. 오케이, 58g 커피. 리치 가나슈 케이크인가 보다. 당류가 매우 많이 들어있어. 탄수화물 23.5g, 당류 14g 정도. 몰라, 먹어. 먹고 살아야지.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인데. 아씨, 왜 이렇게 맛있어? 미쳤네. 아, 내 초코도가. My god, it's so good. 아, 배고파, 우리 애기 왜? ASAP pizza? ASAP! I never heard of ASAP pizza before. 스파게티도 시켰어? 맛있겠다. 맛있다. 냉동 상태에서 170g 정도? 냉동 닭 잡내도 뺄 겸 넣은 후춧물에다가 닭을 퐁당 담가줄게요.
아니 요즘 왜 이렇게 닭찌를 삶아 먹는 게 그렇게 맛있는지. 원래는 닭가슴살 스테이크로만 해 먹거든요. 뭐 올리브오일, 좋은 지방 들어있는 오일 좀 뿌려가지고 스테키로 해 먹었는데, 이렇게 약간 그 살짝 안이 퍽퍽하지 않게 안쪽이 좀 살짝 덜 익을 때까지만 부드럽게 약간 살짝 덜 익혀서 삶아 먹으면 왜 이렇게 맛있는지. 소금 살짝 뿌렸어요. 많이는 아니고 살짝 간이 배라고. 이렇게 딱 갈랐는데 촉촉하게 안에 살짝 촉촉한. 빙빙 돌아가는 회전 초밥처럼. 짜잔. 하나 하나씩 먹어야 돼. 반드시 그래야 돼. 난 여러 개 다양하게 먹어. 진짜 맛있다. 어제 막 사온 거라 완전 덜 익었어. 설탕 안 들어있는 무설탕 0칼로리 베이플 시럽이거든요. 이거 반컵. 냄새가 너무 좋아. 또 no sugar or salt added. Scoop, dilulip, do do.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어. 두밀 한 컵. 이제 좀 쿠키 같은 느낌을 내줄 수 있어. 두밀 좀 더 넣어도 되겠다. 피칸 조금. 견과류를 좋아하니까 간을 좀 있게 넣고 코코넛 치즈. 모양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지들끼리 엉겨붙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쩔 수 없어. 사이즈 모양 다 지멋대로지만. 너무 예쁘나? There's no such thing as enough pasta, so it's okay. 올리브 때문에 색이 까매. 어, 맛있겠다. 아, 배고파. 아, 봄마탱이다. 미쳤네. 올리브를 계란 위에 놨으면 더 예뻤을걸. 비주얼적으로. 아, 이게 맛있네. 아, 집에 샐러드용 야채가 없어서 아쉽다. 대박. 오. 여긴 좀 익었는데. 좀만 더 바삭해도 될 것 같아. 뒤집어 볼까, 한 번씩? 울퉁불퉁해서 의미가 없긴 하지만. 뭐야, 이거? 이거? 오트밀 바나나. 오트밀 바나나 피넛버터 커피. 좀 식었다 먹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말이 쿠키 모양이긴 하지 사실 뭐 밀가루나 뭐 바삭바삭하게 하는 쇼트닝 같은 게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쿠키라기보다는 약간 바나나빵 같은 느낌? 우와 느낌이 모락모락. 맛있겠다. 와 피넛버터가 진짜 고소하고 아 너무 맛있다.
다음에 슈레드 코코넛을 안 넣고도 한번 만들어봐야겠어요. 중간에 코코넛 씹히는 그 식감이 생각보다 그냥 오트밀 씹히는 식감 정도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피칸이랑 남은 거는 퍼백에 넣어서 냉동실에 보관해놓고 하나씩 세동해서 먹을게요. 상처 주의. 이렇게 물. 대박. 파 너무 많이 잘랐나? 파 껍절이가 되겠는데. 해. 다진 마늘. 냉동이라 좀 얼었어. 아미노스 간장. 0칼로리 간장입니다. 0칼로리 간장. 계량은 귀찮으니까 까마리 액젓 한 스푼만 넣어볼까? 너무 많이 너무 짜니까 한 1.5스푼이겠다 이 정도. 매실 약간 조금 식초 조금 한 2스푼. 가장 중요한 고춧가루 팍팍. 맛있어? 대충 한데 맛있냐? 근데 딱 스위치 넣을 때 설탕 100g. 확실히 설탕을 넣어야 감칠맛이 도는구나. 이게 남은 건가? 이게 남은 거라고 할 수 있는 양인가? 대왕 계란으로 계란 덮밥 아니야 거의? 짜잔. 배고파. 잘 먹겠습니다. 반숙이다. 그거지. 어우 배고파. 예스. 맛있어. 벌써 배고 있어. 풀무원 낫또보다 오뚜기 낫또를 좋아하고 난 풀무원 낫또를 좋아하니까 얘는 풀무원 낫또를 먹이면 안 되지. 풀무원 낫또는 내 거라고. 하나 먹어볼게. 난 이게 또 콩이 뭔가 단단해서 씹는 맛이 괜찮은데. 오뚜기는 뭔가 콩이 약간 청국장 안에 들어가는 콩처럼 좀 물러. 오랜만에 흰쌀밥이네. 왜? 맛있는데. 아니 내가 며칠 전부터 고등어 자반구이 먹고 싶었거든. 오늘 점심에 먹을까 했는데. 오뚜기가 나?
와, 왜 그 맛있냐? 이게 첫입이 맛있어, 항상 근데. 물려. 사죄의 사이클이다, 사죄의 사이클. 새벽 2시에 말이야.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어제 치킨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좋고 배가 고프네? 엄마가 고구마 삶아놓고 왔어요, 여러분. 고구마 제가 며칠 전부터 먹고 싶다 했거든요. 먹어야지, 어떡해. 커피랑 고구마 짜세요. 조합 굿이라고. 200g. 이거 밥만 먹어야겠다. 밥도 먹을 거기 때문에. 욕심쟁이, 우후후. 이거 딱 100g이야, 대박. 왜 이렇게 맛있니? 왜 이렇게 맛있어? 엄마가 볶음밥 만들어 놓고 갔어요. 재보니까 한 150g 정도 되는데 오이소박이 또 먹어. 중독이야 이쯤이면.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많다, 그지? 사람 진짜 많지? 깨소금을 튀는 느낌이 맛있어. 깨소금을 튀는 거야. 깨소금을 튀는 거야.